야,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쇼 사랑해 콜센터 가자. 자, 토요일만 되면 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텐션을 한껏 올려주시는 텐션 남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하셨습니다. 수현 OBP 랄랄.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아직 소개하지 않았어요. 네. 야, 내일 나 소개하고 나오세요. 급했어.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소녀의 첫 번째 솔로 주자로. 솔로구나. 이야, 여심저격수. 너무 이쁘죠? 설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솔로로 데뷔한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작년에 다영하고 설아가 작년 1월 1일 날 맞아요 새해 첫날 와주셨어요. 아, 23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작년. 작년. 네. 아, 올해가 24년이고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솔로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고요. 또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마음에 들게 좀 앨범이 완성이 됐나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행복해요. 활동하면서 진짜? 네, 무대 위에서 너무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솔로 활동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첫 주 끝났어요. 아, 일주일. 네, 일주일. 제일 바빠서겠네요. 딱 그러겠네. 첫 주가 제일. 역시 아시네요. 그럼요. 역시. 알죠. 아이돌 선배님. 솔로가 더 힘들지 않아요? 솔로가 많이 힘들어요. 원래 이게 그룹으로 활동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멤버들이랑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고 딱 본인 파트에 딱 나오는 부분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혼자 다 채워야 된다는 그 압박감, 프레셔가 엄청 커요. 프레셔. 예, 프레셔. 압박. 압박. 네, 압박. 예. 근데 아빠 아니고 압박이요. 아, 아빠. 아빠.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I'm sorry. 그렇지만 이제 뭐 수익적인 면에서는 솔로가 훨씬 수익적인 면 좋고 또 이제 더 이게 본인만의 이제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 그 무대나 시간이 많아지니까 되게 좋아요. 네. 존경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우리 설아 씨? 너무 너무 공감하고요. 근데 아직 수익적인 부분은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요. 기대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기대해야죠. 네, 열심히. 아, 근데 역시 아이돌 선배님이셔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 너무 공감되고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것 같아요. 랄랄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제보. 사실 저 진짜 너무 팬이고. 설아 씨가 랄랄 완전 팬이래요. 제가 너무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까 너무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요? 랄랄 씨는 안 좋아하는 줄 알았죠. 이렇게 별로 표현을 안 해갖고. 아, 그럼요. 너무 팬이래요. 진짜 아, 너무 시크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 제가 원래 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 쉴 때나 일상 살 때 저는 랄랄님 유튜브밖에 안 보거든요. 그 찐팬이네. 안 본 썰이 없어요. 안 본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저 나온 거 봤어요? 그것만 안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것만 안 보고. 그러면 저 나온 거 봤어요. 저 나온 거 봤어요? 요즘에 다 핫하잖아요. 네. 제가요 그 랄랄님의 그 썰 푸는 거 있잖아요. 아, 개인 영상. 네, 그런 썰 푸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에 이제 솔로 준비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 요즘에 걸로 요즘에 네.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요. 나왔으니까. 아, 너무 팬님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수현 씨하고 저가 나온 것만 못 본 거죠. 너무 공교롭게도. 아, 전 또 텔레비에서 너무 밝고 이러시니까 되게 밝은 줄 알았는데 낯을 많이 가리시는 거예요. 진짜 저 완전 낯을. 연예인들이요 은근히 낯가린 사람이 많아요. 카메라 앞에 서서 그냥 그런 끼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만 맞아요. 실제로 낯가린 사람이죠. 랄랄 씨도 낯가리잖아요. 조금 아니 엄청 낯가리지. 저요 저는 낯은 안 가려요. 오히려 낯은 안 가리는데 말을 잘 안 하고. 그치, 조용하잖아 되게. 오히려 낯가리시는 분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을 최대한 안 하는 거죠. 불편하실까봐. 아, 그럼 낯가리는 줄 알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쵸?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자, 이제 솔로곡 데뷔곡 네. 홍보하셔야죠. 예. 네, 제 솔로곡 Without You는요. Without You. 약간 인간관계에서 다들 손절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아,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네. 있죠. 없이. 네. 다친 마음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운 곡이니까요. 여러분 언제 그 드라이브 하실 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아, 손절송이에요? 손절하고 드라이브하고 부르면 너무 좋은 노래예요. 손절하고 들어야 되는 노래? 네, 드라이브 네. 할 때? 약간 아. 오케이. 그럼 장르가 어떻게 될까요? 어쿠스틱 스타일의 네. 팝
장르 곡이고요. 오, 아쿠스틱 스타일. 네, 기타 사운드가 너무 매력적인 곡이니까요.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와, 어쿠스틱 기타가 아주 소리가 잘 나와요. 잘 뽑혔어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통기타 소리. 통기타 소리. 기타 소리. 통기타 소리. 맞습니다. 예, 야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녹음을 했어요. 한 번에? 한 번에요? 한 번에 안 쉬고. 야 이거 7시간 7시간이면 2%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 맞아요 역시 그죠. 네, 2% 정도. 와 왜 이렇게 오래 동안 했어요? 이게 우주소녀 할 때는 몇 소절 안 됐습니다. 네 많으면 뭐 세네 소절. 그렇지 재미니까. 네 아. 근데 이제 3분 30초 동안 제가 온전히 그 노래를 책임져야 돼가지고 그렇죠. 너무 부담이 돼서 엄청 열심히 했고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겠지만 알았어요. 그래도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래야죠. 네. 작사 작곡도 하시고 그쵸. 보컬도 맞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비주얼은 뭐 기본이고요. 아유 미안합니다. 올라운더 올라운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번 곡은 누가 만든 곡입니까? 이번엔 이제 작사에는 제가 참여를 했고요. 작사. 네, 작곡은 다른 분이 해주셨고요. 다른 나머지 했고. 수록곡은 제가 작곡 작사 다 참여했습니다. 멋있다. 재능 걔 올라운더였군요. 싱송라예요, 싱송라. 싱어송라이터. 우리 수현 씨도 직접 작사 작곡 하시죠? 저는 작사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채택이 안 될 뿐. 아하. 저희 소속사가 굉장히 공정해요. 이게 멤버가 썼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 음악과 이 다른 작사가 분들 것도 되게 많이 받아서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하고 좀 그래도 한번 잘 부탁드릴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그래서 않네. 진짜 좀 열심히 잘 나와야 써주시니까 예, 항상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야, 요 얘기는 뭔가요? 우리 랄라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Without You와 관련을 해서 SNS에서 화제가 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네, 이게 그 제가 이제 손절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노래가 이제 너 없이 나는 떠난다, 너를 벗어난다 이런 내용인데 해고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그 SNS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제 구남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 보라고 올린 거야? 아, 태그를 했더니. 네, 태그를 안 하고 그냥 그걸 올렸는데 염탐하고. 혹시 그렇죠. 이거 나 저격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이거 Without You에 관련된 네. 거를 좀 올렸더니 네. 이게 손절성이니까 네. 가사가 센가 보다. 맞아요. 가사가 되는 거 약간 난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잃어먹을 러브. 어머.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카톡명도 몰래 그렇게 훔쳐보는데 스토리에 대놓고 하면은 나 저격한 거야? 나 보라고 한 거야? 네. 한 거지. 약간 여우 같은 걸 같은 느낌인가? 여우 같은 걸? 여우 같은 걸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원하게 그 여친은 좀 잊은 것 같은데 구남친이 좀 찌질한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제 곡 홍보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괜찮겠네요. 운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Without You를 태그해서 네. 같이 올려주시고 노래를 같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거죠. 너 보라고 올린 거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화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다. 네. 너무 궁금해요.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연인과 헤어질 예정이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헤어지고. 잠깐만 헤어질 예정이요?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아직 이별을 고하지 못한 거지. 선뜻 그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SNS에 본인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당당하게 저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설아 씨의. 솔로 데뷔곡 좋아요. Without You를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아 이 노래 어떻다 이 감상평을 샵1088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이 아니라 이게 녹음 방송이라 여러분 문자만 받아볼 수 있어요. 1인당 하나씩 무조건 보내세요. 자 가겠습니다. 설화의 노래 듣겠습니다. Without You. 오. 느낌 있다. 감사합니다. 뭔가 통쾌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와우. 예, 이거 손절 못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계속 관계 정리 못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노래 듣고 좀 이렇게 손절도 하시고 네. 자기 자신을 좀 찾으시고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노래 너무 좋다.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도 좋고. 뮤직비디오에서 과거에 나를 끌고 데려가 버리네 그냥. 가는 거야. 맞아요. 거기 빠져있지 말고 나랑 가자. 그냥 데려가 버리네. 오. 4592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방청객 문자인데요. 빌어먹을 러브 참 마음에 드네요. 그 기사.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얼마 전에 이별을 하셨던 모양인가요? 예.
자, 하나씩 문자 읽어주세요. 네, 3752님 뮤비도 이쁘게 나왔는데 내 눈앞 설아님이 더 이쁜 아이다. 이쁜 아이다. 이 노래 어쩔. 처음부터 몸이 들썩. 안녕하세요, 3752님. 3752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게 보내셨네 아주. 너무 감사해요. 네, 8107님 노래 너무 좋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었어요. 약간 태연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연 선배님 너무 팬이에요. 아니, 음색이 비슷해서 얘기했었어요. 수현 오빠한테. 아 진짜? 방금 얘기했었어요. 약간 비슷한 그랑 비슷한 태연 느낌. 태연님 느낌 난다. 태연 씨 노래 중에 좀 갑자기 생각난 노래 있으면 조금만. 뭐 있을까요? 만약에 비슷해. 내가 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와! 와! 아 뭐야? 잘하더라고. 너무 갑자기 생각이. 저 너무 팬인데 왜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지? 그럴 수 있죠. 이 갑자기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맞아, 제일 어려운 건데. 바로. 그냥 이런 발라드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러니까요. 많이 해주세요. 수현도 문자 읽어주세요. 네, 4303님 이 노래를 알았다면 어제 엄청 들었을 듯요. 신랑이랑 어젠 손절하고 봤는데요. 너무 딱인 노래. 어제는 신랑이랑 손절하고 싶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오늘 신랑분이랑 오셨나? 어디 계시나요? 숨으신 거 아니에요? 신랑이랑 알았네. 아 신랑분이랑 안 오셨네. 왜 손절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여쭤봐도 돼요? 이제 마이크 한번 달려 마이크. 왜 손절하고 마이크. 싶었는지. 아 어제 생일이었는데 싸워서. 본인 생일이었어요? 네. 서운하셨어요. 아 생일이셨는데 싸웠어요? 근데 네. 뭐 때문에 못 참고 남편은 싸웠을까? 이유가 뭐예요? 싸운 이유가? 그냥 아기들 문제로. 아기들 문제로. 아 생일일 때는 조금 져주고 좀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움에 딱 이게 터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랬구나. 예, 서운했겠네. 손절하고 싶었겠네요. 네. 우리 설아 씨가 생일 선물. 네. 그래. 생일 선물이요. 좋다. 어제 남편한테 생일 선물 받았어요? 생일 선물도 안 주고 그냥 다투기만 했대. 네. 아이 뭐냐. 진짜 좋은 거 뽑아주셔야 돼. 고맙습니다. 설아 씨가 주는 선물은요? 뭐 많아. 정말 딱이에요. 뭐요? 영화 관람 팝콘 팝콘. 영화 관람권이에요? 팝콘만 주는 거예요? 둘 다 드린대요. 네, 둘 다! 영화 관람권과 팝콘 세트! 남편이랑 화해하고 가실 거죠? 안 갈 것 같은데 느낌. 혼자 가세요? 그럼 친구랑 가시던 거 아니에요? 예.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남편이 못 받은 생일은 이제 설아 씨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네. 사내 콜센터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이 코너는 따로 어떤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쇼 문자 게시판에 잠들어 있는 문자들을 여러 가지 뽑아서 즉석해서 그중에 하나 전화를 드리는 곳단 코너고요. 상대방의 의사 따위 묻지 않고 노래를 불러 제껴버립니다. 받으신 분은 노래를 들어야 돼요. 내 기분이 어떻거나 말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또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허허! 하지만! 네? 하지만! 네.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시면 하! 꽝! 미션 실패! 네.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날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사내 컬센터 첫 번째 주자는 랄라! Let's go! 마다고! 시원한 노래 준비하셨네. 마야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와우. 한번 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네. 5028님. 나 왜 이러지 오늘? 네. 저한테 500만 원 빌려간 후 잠적했던 친구가 다음 달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어요. 아하, 이게 뭔가요? 진짜 너무한다. 까먹었나 보다. 와우. 저는 스팀 나오게 열받는데 가야 할까요? 자기 빌려간 사람은 그렇게 까먹어요 자꾸. 가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축의금 있는 옆에 서 있어야지. 축의금 내는 데에서 500만 원 거칠 때까지 딱 거쳐서 그걸 본인이 가지고 가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친구가 해주잖아요. 가방 언니인가? 그거 뭐 해주는 거. 내가 해준다고 가서 하는 거야. 내가 해줄게. 그리고 바로 튀는 거야. 500 뺐다 네가 빌려간 거. 그리고 주면 되잖아요. 좋은 방법이네. 50도 아니고 500만 원을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500이면은 지금. 치킨이 몇 마리예요? 뻔뻔하다 정말. 잠깐만, 지금 치킨으로 환산하시는 거예요? 네. 저랑 성향이 비슷하시네요.
치킨이 몇 마리예요? 지금 치킨이... 500이면은. 어우, 몇 마리냐. 양심이 없으시네. 치킨 먹고 싶다. 네? 정확하게 한 250마리 정도. 예. 네. 오, 네, 바로 다음, 계산이. 네, 9148님. 저는 꽃집 사장입니다. 날씨도 춥고 꽃이 어니까 팔아도 문제라서 아주 손님이 뚝 끊기셨대요. 꽃 좀 사러 와주대요. 1월 23일에 올리셨는데요. 여기저기 지금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갖고. 예. 그렇죠. 네. 2431님. 남편이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나이 들면서 더 심해져요. 어수다스러워져. 친구한테 남자들이. 전화 오면 기본 2시간은 휴대폰을 붙잡고 있어요. 아이고. 거의 매일 통화하면서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다 좋은데 그렇게 통화 몇 시간씩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청소 못한다. 애들 픽업도 못한다. 왜 나한테 그런 일 시키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고, 왜 그래, 같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게으른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고쳐서 살 방법 없을까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닌데요. 그건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니, 여성 호르몬이 점점 나오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은 좀 네. 가정도 잘 돌봐야죠. 오. 여성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집안 청소도 좀 열심히 해주면서 깔끔 잘 떨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아이 어디다 할까요? 500만 원? 500만 원에 꽂히셨구만. 오케이, 역시. 오케이. 이게 진짜 랜덤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500만 원 그 하신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5028님. 5028님. 자, 전화 걸어볼게요. 무대로 모십니다. 랄랄입니다. 오! 5028. 지금 제가 월요일 날 29일 1시 14분쯤에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예. 받으실까요? 들 확률이 직장에 다니신 분이면 약간 점심 시간 이후에 지금 티타임 정도 시간일 것 같은데. 그죠? 오, 어떡해? 끊으면 실패해요. 전화 받아요. 저희는 2년 가까이 해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500만 원 빌려 갔었는데 잠적했다가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왔다면서요. 그 사연 보내 주셔 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저는 랄랄인데 제가 노래를 불러 드릴 거예요. 안 끊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절대 끊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못 다핀 꽃 한 송이 마야. 후! 봐세요. 후련하게 풀어 버리세요.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신 네 마음 가지 위에 눈물 적셔 놓고 비는 바람 소리 남겨 놓고 항상 난 가지 위에 창이야. 야, 오늘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해. 노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오늘? 와. 와, 진짜. 진짜 만능 엔터테인먼트. 그러자 못하는 게 없어 우리 랄랄. 자, 그나저나 5028님은 이 멋지게 한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을 하셨을지요.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노래는 잘했지만.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컬투쇼 맞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걸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괜찮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청첩장 받고 친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면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모바일 청첩장 왔는데 아직 대답은 안 했어요. 오.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하나 한 게 있는데 전화 안 끊어서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친구한테 축의금을 당신이 받겠다고 하세요. 가방 순이. 응?
그리고 500만 원을 먼저 챙겨. 그 다음에 그래? 남은 거를 주는 거야. 아니야, 주지도 마. 그냥 튀어. 아니. 너무 그거, 괘씸해. 어, 그건 범죄가 되니까. 네.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볼게. 아니, 해. 누구 친구, 친구랑 같이 두 명이 앉아갖고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고마워할 거야.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자기 결혼할 때는 문자하고. 맞아, 진짜 맞아요. 필요할 때만 찾고. 맞아. 아니 필요한 것 때만 찾는 것도 올바른데 500만 원이 누가 예림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답장 없어도 가서 축의금 받는데 옆에 서 있어요, 그냥. 네. 친한 친구라고 하고 받고 잠적해. 친해요? 옛날에는 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축의금으로 500만 원 받고 아, 우리 설아 씨가 나와 있거든요. 우두천의 설아 씨처럼 Without You 노래를 좀 들으시면서 아 맞아요. 돈 받고 그 친구 손절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우두천의 설아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손절송이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솔로 데뷔를 했는데 손절송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진짜 받아야죠.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 선물 가겠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5028님. 네. 기분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힘내시고요. 진짜 네. 세상은 넓고 또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선물 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기분 푸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전화해서 결혼 축하한다고 그러고 축의금 받는다고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진짜. 화이팅! 자, 전화하러 되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랄란 성공! 좋았어.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우주소녀의 연초만 되면 나오는 노래 맞아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루리 듣고 올게요.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오로롤라 걸트쇼 3부 분류입니다. 자 수현 OPP 랄랄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우주소녀와 함께 콜센터 4부의 문이 열렸고요. 자 우리 랄랄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우리 설아? 아니 진짜 노래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고 오늘따라 더 잘하는 거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하나? 뭐 평소에 뭐 드세요?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진짜 날계란을 드시는지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레슨 받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오늘 삶은 계란 두 개 먹었어요. 아, 계란을 드시긴 했네요. 네. 계란을 드시긴 역시 했네요. 역시 삶은 계란이죠. 그게 예? 네? 예? 계란을 먹어줘야 돼. 단백질 챙겨줘야죠. 아, 그런 말이죠. 그쵸? 아, 네, 7807님, 랄랄님 노래 이렇게 잘하는데 너튜브에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 그렇게 쓸 거면 나 줘라. 달래, 목소리 달래. 가져라! 가져라. 아, 2471님, 제가 패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랄랄님 오늘 패션은 땀복 컨셉일까요? 아, 너무 매력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땀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옷인데 진짜 땀복 기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통해요, 숨이. 그래서 사실 은근히 이게 얇고 반짝반짝한데 안에 따뜻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 여름 옷인데 겨울에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따뜻하니까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멋져요, 멋져요. 와, 그나저나 이제 그 오늘 랄랄 씨를 만나러 이제 스튜디오 딱 들어왔는데 랄랄 씨가 갑자기 그 동영상을 키더니 저한테 이상한 폭탄 선언을 하면서 제가 지금 상당히 적잖이 당황했거든요. 사실입니까? 제가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방송에서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마음 고생이 많았어. 그러니까 되게 마음 고생이 아니고 해봐요. 얘기해봐요. 네. 행복한 얘기죠. 행복 사실은. 너무 행복한 건데 이제 또 제가 2월 1일에 발표를 이제 할 건데. 지금 방송 이제 2월 1일 지나서 나가니까 예.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죠. 엄청 기쁜 소식이지. 제가 엄마가 됐습니다. 아 축하해.
너무 축하해. 아, 랄랄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인데 결혼 발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제 먼저 선물로 아이가 찾아와 준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죠. 맞아.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근데 왜 슬퍼요? 아니요, 슬프진 않은데 감동인 거지. 감동이지. 아, 감동. 아, 네. 방송에서 말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노래를 더 잘했구나. 애기의 힘이 애기의 힘. 엄마 잘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네. 비밀을 좀 지켜주시고 1월 1일에 발표를 한다니까. 예, 저희 방송인지 그 이후에 나가니까는. 예. 너무나 축하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해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아까도 형님이랑 이제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약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할 말 있다고. 뭐.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뭐 오빠 안녕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맞아, 맞아. 되게 진지하게. 근데 딱 엄마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뭉클한 거예요. 아 진짜 뭉클할 일이. 네. 그래서 제가 네. 반응을 잘 못 해줘가지고 아 왜 그래 오빠 뭐 반응 왜 이래 하고 이제 그 애기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아~ 홀드쇼를 다 그만두시는 줄 알더라고요 오늘. 네. 제작진 분들도. 랄라 그만둬요. 다 이렇게. 아니 우리도 이제 숟가락을 얹을만한 어떤 자격이 있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지금 4개월 됐다면서요? 네, 네 4개월. 오, 네. 4개월 되면서 그 몇 번의 방송을 여기로 오면서 한번 태교도 되고 그죠? 네. 2377님 그 와중에 문자로 아 땀복이 아니라 인부복이었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기요. 티예요 티. 4003 랄랄님 너무 축하드려요.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네. 아, 6696님도 축하해요 랄랄 이렇게. 컬투쇼가 네. 태교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컬투쇼 많이 들으시면서 좋은 태교하시고 우리 조카가 아주 예쁘게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때까지 네. 진짜 행복한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곧이에요 곧. 7월 21일입니다 예정일이. 곧 나와요. 와, 진짜 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받아들이는데 저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와. 제가 엄마가 된다는 게. 3752님이 울지 마요. 최고로 복 받을 일이지요. 축하해요. 아기가 주는 행복. 으라차차. 감사합니다. 왠지 보내신 문자가 조금 이제 예, 결혼하신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야, 이런 행복감을 담아서 네. 예, 두 번째 주자는 바로 예, 옆에 있는 오빠 네. 시원 OBBA 갑니다. 야! 야!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는 갑자기 치중진담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네요. 아하. 네. 아, 널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네. 이 노래 여자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단이 예, 고해하고 이제 뭐 전람의 치중진담. 뭐. 아. 지금은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하도 이제 그 노래 싫어해서 안 불렀더니 그립네요 또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근데 네. 좋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우리? 네. 자 소라 씨부터. 네. 7088님 제가 마라톤을 10년 넘게 했는데 이제 3개월 된 와이프가 저보다 빨라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상처받은 영혼 치유하려면 취미를 바꿀까요? 아니 왜 와이프가 경쟁 상대입니까? 먼저 가면 어때요 와이프가. 그러니까요. 약간 현타가 오는 거죠. 너무 빨리 이렇게 10년을 잘하니까. 했는데 그러잖아요 사실.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들은 맞아. 금방 배우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와이프를 따라다니는 거죠. 원래 결혼 생활이 와이프를 따라다니는 남편 아닙니까? 오~ 와이프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죠. 아내 말을 잘 듣자. 여보 사랑해? 오~ 네, 9019님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집회원입니다. 겨울철 빙판 때문에 넘어져서 고뱅이가 아이고. 다 까지고 그 무릎에 강원도 사투리래요. 네, 고뱅이가 다 까지고 멍들고 너무 아파요. 컬투쇼 들으며 편지랑 택배 배달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전국의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빙판길 조심하시고 도로교통법 준수하며 안전운행하세요. 저 황치열 살짝 닮았고요. 모창 가능합니다. 아 생방 때 보내셨었구나. 아~ 예, 전에 나중에 한번 전화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죠? 그죠? 예. 네? 황치열 모창 가능하다니까. 아니 갑자기 그랬는데 아 그거를 고뱅이라 그러는가? 고뱅이가 다 가져갔어요. 아 무릎.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5679님 5살 제 딸은 할머니 따라서 아내한테 어맘 이렇게 불러요. 끝이야? 네 끝이네요.
뭐지? 어 이분이 VOS의 김경록 씨가 문자를 보냈네요. 대박 사건. 아니 김경록 씨가 컬투쇼를 진짜 자주 들어요. 아, 문자도 많이 참여하시고. 오. 아니 근데 별 다른 말 없이 어멈 이렇게 불러요. 키키. 그냥 그렇게만 보낸 거예요. 5679 우리 경록 씨가 보냈네요. 1월 15일날 보냈는데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아 황철이라고 여기서 조그만하게. 어디요? 우체부. 우체부. 우체 아 집배 언님. 아 네. 근데 바쁘셔서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러면 일단 그럼 9019님 그 집배원님한테 전화하고 먼저 해보고 나서 집배원이시면 모르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 오케이. 네, 잠깐 멈추셔서 전화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19님 오, 전화 어떡해. 갑니다.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아, 100% 승률이에요. 저기 성공률이에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직 예. 아까 치킨 얘기해서 배고프네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 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뭐야? 그 강원도에서 집배원 일하신다고. 근데 겨울철에 그 빙판 그 길에 넘어지셔가지고 고뱅이 네. 다 까지고 먹는 거 아프시다면서요. 근데 또 컬투쇼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황치열 형님 닮았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제가 노래 불러줄 건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제목 치졸 진담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음악 큐. 전화 끊지 마세요. 선물 있습니다. 아프실 수도 있겠다. 오케이. 간주 너무 길어. 간주 점프. 그냥 오케이. 항상 추운 날에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 고백할게요.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그래 난 지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 번 널 품에 사랑한다 말할게 감사합니다. 아, 감미로웠어.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 노래. 진짜. 자, 강원도에서 집번으로 근무하는 9019님은 과연 우리 수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하셨을지요. 야, 제발 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아 살짝 불안한데요. 8452님 멋지다 노래도 잘하고 제 와이프가 이 노래 싫어했는데 귓속말로 속삭이네요 너무 좋다고 하셨네요. 예. 남편이 부를 때 싫었나봐요. 그렇죠? 자,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괜찮으세요? 아, 예, 지금 잠깐 섰어요. 아, 잘하셨네. 오~ 여기는 컬투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알고 있었어요. 오~ 오~ 언제쯤 눈치를 채셨어요? 아, 방금 전까지도 컬투쇼 주말 거 녹음된 거 듣고 있었거든요. 오, 진짜 찐팬이시다. 이 코너를 아시는구나. 지금 토요일 걸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거. 예, 네, 알고 있어요. 야, 진짜 찐팬이시구나. 진짜 찐팬이시네. 우리 고뱅이는 괜찮아요, 고뱅이? 아, 멍들고 까지는데 이제 딱지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좀 다 나는 상황이구나. 예. 야. 황치열 씨 닮으셨다고. 아, 예. 젊었을 때 좀 들었어요. 아, 젊었을 때. 그럼 지금 늙었어요? 아, 좀 나이가 그래도 꽤 먹었죠, 이제. 그래요? 잘생긴 얼굴이시네, 그럼. 모창도 가능해요. 원래는 그 동전 행번인전 때문에 신청했던 건데 글을 올렸던 건데 문자 보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안 오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이게 원탑으로 오히려 더 많은 통화를 하고 선물도 이게 더 크거든요. 아, 그러게요. 저 공인이라고 하길래 컬투쇼인가 하고 한번 받아본 건데. 오~ 진짜 찐팬이시네. 속이 딱 오셨나 보다. 자, 그러면 모창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요? 지금 길거리에 멈추신 겁니까? 네. 거기서 하셔야 되는데. 한번 들려주세요. 버스킹이네요. 버스킹. 네.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매일 들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잘한다. 잘하시는데? 오, 그냥 노래를 잘하시네. 네.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네요. 전혀 똑같진 않은데 노래를 잘하시네. 정말 노래하는 집 배우니네. 노래하는 집. 야, 수현 씨가 일단 성공 선물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제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추운 와중에도 열심히 또 배달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저 우주소녀 설아 씨가 나오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로 선물 노래를 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뽑아드립니다. 제가 정말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좋은 거 뽑아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자, 뭘 뽑았나요? 금손.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치실. 치실. 치실까지. 치실 좋아요. 좋아요. 중요해야죠. 중요해. 노래 잘하려면 치실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예, 처음으로 컬투쇼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즐겁네요.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행복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땡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찐팬을 만나니까 또 뿌듯하네 또. 아, 네. 보람이 좀 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자, 방청객 문자를 우리 설아 씨. 네, 9096님. 수연, 당신 보러 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어? 노래짱 신수연 믿고 있었다고. 발라드 불러서 그런지 오늘따라 눈이 더 처져 보이네요. 아, 그래요? 눈 많이 처져. 어디 계세요? 9096님. 저 화면 때문에 안 보이네요. 하필 진짜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가려졌구나. 이제 보이시나요? 노래할 때는 잘 보였겠지. 네. 그러니까요. 수현 찐팬이에요. 당신 보러 왔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현까지 성공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만 남았죠. 자, 아, 네. 우주소녀 설아. 안녕하세요. 이제 버려. 아니, 노래를 소개를 하고 가야지. 네, 노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미 선배님의 어른아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오늘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자 읽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376님. 네? 소개팅에서 착즙 주스를 시켰어요. 근데 소개팅 남이 입에서 연두색 입냄새가 나네요 하면서 저를 깠어요. 뭘 첫 만남에 있단 얘기를 하냐. 연두색 입냄새는 뭘까요? 녹즙 입냄새일까요? 저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풀무원으로 불리고 있어요. 어떡해. 풀무원이다. 아마 저 ABC 주스나 뭐 이딴 거 같은 거를 시키셨는 거예요. 이딴 거. 그러고 나도 얘기 안 하지 원래 그죠. 그런 걸 얘기. 마음속으로 해야. 생각해야지.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도 좀 얘기 좀. 아, 정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5857님. 붕어빵 마니아인 와이프가 사 먹는 게 아깝다며 기계를 사겠다는 거예요. 어머. 중고거래 사이트와 황학동을 한 달 넘게 뺀질나게 다니더니 어느 날 저를 옆 동네 어딘가로 불러내더라고요. 리어카와 일체형인 붕어빵 머신에 어머.
서비스로 LPG 가스통도 주셨다면서 기뻐하는 아내.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곳에서 우리 집까지는 약 15km. 도저히 끌고 갈 엄두가 안 나서 용달을 불렀더니 이건 실을 수가 없대서 어쩔 수 없이 2시간 동안 제가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고 결국 주차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눈물 콧물 다 얼어붙고 온몸이 다 얼어서 일쳤네, 와이프. 둘 다 바로 쓰러졌고 며칠을 몸살 앓았죠. 그리고 붕어빵 기계는 바로 누가 훔쳐갔고 저희에겐 가스통만 남았습니다. 어머! 근데 그걸 훔쳐가? 아니! 와... 야, 그걸 받긴 했다고 누가 또 훔쳐가냐, 그걸. 와...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드라마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에요. 어떻게 아니 이걸 뭐 자물쇠로 잠가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자전거를 많이 훔쳐가시잖아요. 아이고야. 붕어빵 기계를 훔쳐가시는 것도 일이셨을 텐데. 그러니까.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이 훔쳐가셨나. 와이프가 너무 웃긴다. 그래서 연락해갖고 15km를 같이 끌고 가준 남편도 참. 근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겨울만 되면. 그죠? 네, 4200님.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새 직장을 안 구하는 거예요. 아, 왜 안 구해? 미래를 위해 뭐 준비하는 게 없냐 물으니 당연히 있지. 매주 복권 사고 있어. 아, 이 남자 어쩌나요? 별로네요. 이러면 안 되죠. 아,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 있냐고 하니까 복권을 산다고? 아유, 도박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 그래.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잘생겼나 봐요. 예. 자, 어디다 해볼까요? 저는 근데 마음이 자꾸 붕어빵으로 기울어요. 그것도 재밌지만 이제 풀무원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풀무원이요? 일단 붕어빵 먼저 가보고 네, 나서 먼저 안 받은 공개 하면 되거든요. 네, 붕어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로 모십니다. 오케이! 예. 오늘 새 앨범이 나온 예, 우리 설아양 제발 받으셨으면 좋겠다. Without You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자, 전화 갑니다. 5857님 받으세요 제발. 남편이면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구나. 백수시면 집에 있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그 붕어빵 누가 훔쳐가셨죠? 아, 붕어빵 기계 누가 훔쳐가셨죠? 그 와이프분이 붕어빵 기계 샀는데 붕어빵 기계를 누가 훔쳐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붕어빵 맛있겠어요. 제가 솔로 활동 열심히 해서 저도 붕어빵 기계 꼭 살게요. 알겠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우주선을 사라고 제가 솔로로 데뷔했거든요. Without You라고. 그 드라이브 하실 때 들으시면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근데 붕어빵 기계 누가 가져갔을까요? 진짜 노래, 혼내주고 노래, 싶네요. 노래 시작할게요. 노래 시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으시면 안 돼요. 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Yeah.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주면 웃었어. 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걸 막대 사탕 같은 사랑. Yeah. 향기 가득 배어있는 단물이 꼭 보기 좋게 물들은 혀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줘 봐도 남자가 주는 노래 잘하네 노래도. 여보세요. 아직 아, 네. 예. 자 과연 우리 설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붕어빵기계를 잃어버린 남편께서는 성공을 하셨을지요? 네, 계속 전화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좀 불안했거든요. 아, 이게 이게 게스트분들 최초로 대화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럼 끊으시거든요. 맞아. 붕어빵 맛있겠어요. 그리고 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빨리 끊으시면 안 된다는 그 마음에 아니 그리고 제가 노래가 약간 이렇게 루즈하잖아요. 루즈하죠. 그래서 약간 뭐야 이러고 끊으실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해요. 안 네, 성공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컬투쇼요. 맞죠, 그렇죠. 야, LPG통 가스통만 남았다면서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는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 드려가지고 네. 그 고물상 아저씨가 가져가게끔 만들었어요. 아, 그 15kg를 끌고 왔는데 그 아깝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진짜 부부가 그냥 그날 밤에 아예 뻗어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려가봤더니 없는 거야? 네. 반죽이랑 다 팥이랑 다 주문을 해서 시켜놨는데 야. 그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네. 가스통만 남겨놓고요. 와. 어머. 또 가스통은 남겼네요. 네. 가스통이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아, 와. 어떻게 그러지? 그럼 한 개도 못 만들어 먹은 거 아니야. 네. 와이프는 재도전을 안 하신대요? 아, 저기 와플 기계로 붕어빵을 만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아, 와플 네, 기계로 그걸... 붕어빵을 만드신대요. 네, 네 샀어요. 오. 와,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진짜 붕어빵 좋아하시나 보다. 붕어빵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아, 맛은 없죠. 맛은 없죠. 아쉽게 맛은 또 없었네요. 반죽을 잘해야 되는데. 네, 붕어빵 기계를 저는... 얼마 주고 사셨대요, 그때? 그때 당시 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전체로 해서. 뭐 이건 범죄인데? 이건 신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도둑은 그럼 못 잡으셨어요? 네, 못 잡았어요. 아. 그 CCTV 안 나오나? 그러니까. CCTV에 나와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없대요. 얼굴이 안 나오고 그죠?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져간 모양이네.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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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너무한다. 그러니까 60만 원짜리인데. 이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붕어빵 기계 함부로 두지 마세요. 그렇게요. 열쇠도 꼭 잠궈둘게요. 네, 꼭 잘 챙겨야겠네요. 여튼 네네. 전화 안 끊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드려야죠. 선물.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요. 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붕어빵기 훔쳐가신 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쓰게 잘 먹고 한마디. 잘 사세요. 착하시다. 아유, 착하시네. 혹시 그 주위 사람 중에서 갑자기 그 붕어빵 기계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어떤 우리 의심을 그러니까요. 해봐야 됩니다. 흔치 않아요 붕어빵 기계.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분명히 그 훔쳐간 사람도 컬투쇼를 들을 거거든요. 그렇죠. 듣죠. 다 듣죠. 그러면 안 된다 너. 나중에 벌 받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아 씨도 성공. 아 성공했어요. 광고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There we go. 자 오늘 설아 씨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아니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앞에 오신 분들도 너무 반응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으시고 아, 네, 그렇죠. 최고예요. 그리고 컬투쇼는 늘 제가 이제 컴백하거나 할 때마다 찾아오는데 네. 너무 좋은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네. 네, 행복했습니다. 첫 솔로 데뷔곡 Without You 대박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랄라 새 생명이 찾아와 준 걸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야,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랄라. 진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현도 삼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저 조카 생겼어요. 주변에 조카 엄청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저번에. 아,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도 들리고 새 앨범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마지막 문자 하나 읽어주고 가세요. 랄라님. 네. 3502님 네? 랄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인별에서 보고 진짜 병원 실장님인 줄 알았는데 랄랄님이신 거 알고 그것만 봐요. 에너지 충전됩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배워서 소원 풀었는데 축복 소식까지 사랑해요. 야~ 어디 계세요 3502님? 여기 계시네. 아, 감사합니다. 해명 줬어요? 네. 뭐예요? 조땅이? 아 제가 태몽을 제가 직접 꿨어요. 태몽을? 조개 잡는 꿈을 꿨는데 엄마는 또 땅콩 굴구셨대요. 그래서 조땅이야. 네, 조개 플러스 땅콩에서 조땅이. 야. 성별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저도 몰라요. 병원에 조땅이. 가요 다음 주에. 오,
조탕이 귀엽겠다. 자, 건강한 모습 우리 조탕이 예, 7월 달에 만날 그날까지 이름이 조금 예 어감이 좀 그렇지만 예. 잘해야 돼요. 조탕이. 예. 조탕이 해라. 예, 조탕이 해라. 조탕이. 자, 설아 씨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설아의 Without You 들으면서 저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러. 에러. 에러.